자, 이렇게 메꿔지는 것은 등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등호가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 메꿔지는 것은 등호가 있는 걸 나타내는데 보기에 등호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2번과 5번은 답이 될 수 없겠어요. 그럼 이제 이 부등식을 푸는 거죠, 지금. 이 부등식을 푸는 거니까 이거는 0.5는 10분의 5가 나오겠죠. 10분의 5는 약분되니까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3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2가 작다. 6분의 3x 플러스 8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 각 항에 3과 2와 6이 있기 때문에 각 항에 6을 곱하겠습니다. 2항에 각각 6을 곱하게 되면 여기는 2배로 하면 되겠네요. 6이 약분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6을 곱하면 약분되면 3이 남죠. 그럼 각 항에 3배를 하게 되면 3x 마이너스 6이 나오고 6을 곱했기 때문에 3x 플러스 8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x와 플러스 3x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 3x 플러스 8 이렇게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x를 크다 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4x가 나오죠. 플러스 8을 작다 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6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x는 양변에 4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4분의 1을 곱했기 때문에 부동산 편은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x는 4분의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즉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4의 구멍이 뻥 뚫린 상태에서 크다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자, 크다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이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오른쪽이 되는 거니까 답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